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 백과 시간입니다. 네팔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입니다. 네팔의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이 아닙니다. 삼각형 두 개를 위아래로 포개놓은 형태로 테두리선은 진한 파란 선이며 빨간 바탕에 하얀 초승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파랑은 세계를, 빨강은 행운을 뜻하며 광선이 뻗어나가는 달과 태양이 함께 잘 지내는 것을 염원합니다. 1847년 제정된 최초의 국기는 원래 사람의 얼굴 형상이 그려진 양의 깃발과 음의 깃발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나 1962년 새 헌법에 따라 현재의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네팔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중국 티베트와 히말라야 산맥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인도와 접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의 인구로 대한민국 인구의 60% 정도입니다. 네팔의 국토 면적은 약 15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대한민국의 1.5배 정도의 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1년 GDP는 2017년 기준 250억 달러로 이는 세계 101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엘살바도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팔의 공용어는 네팔어이지만 네팔어를 모호로 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44%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영어를 주로 쓰는 편이며 그 외에도 무려 120여 개의 언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네팔인들의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로 분류되며 그 외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을 믿습니다. 하지만 네팔 종교의 특징인 종교 혼합주의에 따라 힌두교와 불교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모시는 신자가 대부분입니다. 기원전 6, 7세기 무렵부터 네팔의 중앙산지에는 다수의 부족 국가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2, 3세기 무렵 인도 북부에서 진출해온 리차비 왕조가 이 지역을 점령하여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비 왕조는 인도, 중국과의 교역으로 크게 번성하였는데 이 시기에 불교는 쇠퇴하는 대신 힌두교가 융성하였습니다. 897년 리차비 왕조를 몰아내고 타쿠리 왕조가 세워졌고 1200년 무렵에는 아부히르에 의해 건국된 말라 왕조가 18세기까지 존속되었습니다. 말라 왕조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네팔의 문화와 예술을 발달시켰으며 네팔 문화의 전통 양식을 확립했습니다. 15세기 전성기를 맞이한 말라 왕조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인해 3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었고 각지의 부족들이 독립하여 다수의 토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1769년 구루카 왕국이 카트만두 계곡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면서 통합되었는데요. 구루카 왕국의 지도자였던 프리트니 나라얀 샤는 샤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샤 왕조는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며 청나라를 비롯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1814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네팔은 영토의 일부분을 영국에 빼앗겼으며 영국군의 네팔 주둔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46년부터 왕권이 무력화되고 영국의 지원을 받은 라나 가문의 실질적인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1846년 바하두르는 쿠데타를 일으켜 왕국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제거하고 스스로 왕을 뜻하는 라나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샤 왕조의 왕들은 명맥만 유지한 채로 실제로는 라나의 통제를 받았으며 라나 가문의 세습 통치는 195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라나 가문의 독재에 대한 네팔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라나 가문의 뒤를 봐주던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민주화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결국 라나 일족은 네팔 의회당과 협상을 맺고 네팔은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100여 년간 지속되어오던 라나 가문의 섭정 통치가 끝난 후 1990년 무렵 비엔드라 국왕은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였으나 네팔의 정치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왕조 내부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 2001년 6월 왕조의 장남이었던 디펜드라 왕자가 왕국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켜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족 9명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후 왕세자의 동생인 갸넨드라 샤가 왕위를 이어받아 네팔을 통치하고자 했으나 준비되지 않은 왕위 계승으로 인해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르며 네팔 국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왕조가 불안해진 틈을 타 왕정타도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마오이스트들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네팔 정부군과 마오이스트 사이의 오랜 내전으로 인해 네팔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2007년 12월 25일 마오이스트들은 왕정 폐지를 이끌어냈고 5월 29일의 선거에서 마오이스트 정당이 압승하면서 239년 만에 왕정이 붕괴되고 네팔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공화국이 된 후에도 네팔의 국내 정세는 빈번한 정권교체와 장기적인 전국 불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네팔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입니다. 네팔은 인구의 75% 이상, 취업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사탕수수와 담배 등이 있지만 열악한 기후조건과 계단경작 등의 이유로 생산성은 매우 열악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력자원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재력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2009년 이후 네팔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발전 가능성을 보였지만 2015년 네팔 대지진이 발생하여 빈곤하던 국가의 경제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현재에도 네팔의 경제는 주로 인도의 원재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 국제기관들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팔은 다양하고 풍부한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을 흔히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구상에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총 14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그중 8개가 네팔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 국경지대에 펼쳐진 대히말라야 산맥 지역은 에베레스트, 칸첸준가, 마나슬루, 안나푸르나와 같은 높은 산들이 줄을 이어 있어 네팔에서도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팔의 남쪽에는 광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고 중앙에는 비옥한 계곡, 북쪽에는 고온 사막도 있습니다. 네팔의 인구의 상당 부분은 습지를 개간한 지대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수도인 카트만두를 제외하면 개발이 잘 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팔에는 다양한 동물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800여 종의 조류를 포함 벵골 호랑이, 구름 표범과 같은 이국적인 포유 동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팔의 기후는 고도에 따른 변화가 심하며 전반적으로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두 계절이 번갈아 이어집니다. 건기는 10월에서 5월까지, 우기는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남부지방은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를 이루지만 겨울에는 쾌적하고 서늘한 편으로 겨울의 평균기온은 약 11도, 여름의 평균기온은 25도 내외입니다. 네팔의 문화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여건상 힌두 문화와 티벳, 몽골, 불교 문화 등을 혼합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팔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와 힌두교의 조화인데요. 불교 사원 내에 힌두 사원이 있고 힌두 사원 내에도 불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나 예식에도 힌두교인과 불교인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7일 동안 쉬지 않고 열리는 다사인 축제는 네팔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 시기는 몬순의 끝을 알리기도 하며 악의 신인 데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동물 공양 행사가 특징입니다. 네팔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영화배우 마니샤 코이랄라가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있는 영화 시상식 중 하나인 필름페어 어워즈와 다른 영화제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한 실력파 배우이자 UN 인구기금인 UNFPA 친선대사로 활동한 사회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마니샤 코이랄라는 네팔 카투만두의 정치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네팔 총리를 역임했으며 삼촌도 총리를 지니고 아버지는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성장기 시절 때는 의사를 목표로 공부하였으나 우연한 기회에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연기 인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코이랄라가 출연한 영화 중에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소개되었던 나는 테러리스트를 사랑했다가 있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칸으로 유명한 인도 최고 스타 샤룩칸과 함께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인도 아삼 지역 분쟁을 배경으로 한 멜로 영화인데요. 코이랄라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기차 위의 춤 장면은 명장면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린 활동 이외에도 코이랄라는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권리 증진과 여성 폭력 방지 및 네팔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5년 UNFPA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2015년 네팔 지진 이후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